서울대 음대 한 교수가 출장을 가서 대학원생 조교의 호텔방에 찾아가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직위 해제됐다는 소식 2주 전에 전해드렸는데요. 이 교수가 조교에게 시험 문제까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. 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고 징계 절차 밟고 있는 서울대 음대 A 교수. 이 교수가 2018-19학년도 서울대 음대 석박사 과정 논문 제출 자격시험 문제를 해당 조교에게 대신 출제하게 했다는 의혹이 징계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. 석사과정 문제는 조교가 교수에게 제출한 대로 출제됐고 박사과정 문제는 조교가 출제한 뒤 교수와 상의해 일부러 선택해 출제됐다는 게 조교 측 주장입니다. 조교는 2018년 8월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한 달 앞두고 교수와 나눈 대화 녹취 등을 징계위에 제출했습니다. 그때 왜 20개였던가? 지난번에 냈던 게 몇 개였지? 네, 제가 몇 개 해서 되는 게 몇 개 빼서. 대학원생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료 대학원생인 조교들에게 시키면 안 되는 종류의 일입니다. 조교는 학부 시험 문제도 직접 출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교가 출제했다는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항. 음악을 듣고 작곡가와 작품명을 쓰는 문제인데 실제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니 조교가 낸 문제로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의심됩니다. A 교수는 SBS와의 통화에서 조교 주장에 대해 반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